먼저 로얄마스터입니다. 로얄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 스타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로얄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5천만원과 해외여행 10박 11일 지게가족 여행권 4매, 월 200만원의 후원활동비,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를 제공합니다. 네, 글로벌로 뻗어가는 애터미답게 이번 10월에는 대만에서 세 분의 로얄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통해 뉴 로얄마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애터미 대만 법인에서 승급하신 로얄마스터님들께서는 오늘 이곳 한국에서도 승급식을 하시게 되어 더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한규 회장님 승급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황진친 뉴 로얄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회원번호 1376721, 회원성명 황진친. 귀하는 회사의 사원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객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를 통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신뢰받는 인격과 탁월한 교육 능력으로 많은 직급자들을 동기부여하여 전국적으로 거대한 조직을 육성하여 높은 매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회사의 모든 사업자들의 바람인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시어 애터미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명예로운 로얄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승급회를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회 받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꿈에 그리던 5천만 원이죠. 네, 5천만 원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5천만 원을 전달 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다음으로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함께 사진 촬영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이, 또메! 네, 그 다음 매월 후원 활동비 200만원 준 대형 승용차 대여비도 함께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준 대형 승용차 대여비와 함께 사진 촬영 여러분들 함께 아이 또 메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 또 메. 네. 네, 너무나 멋진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수쿤비아오 로엘마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번호 1446013 회원번호 수쿤비아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승급해 받으셨고요. 네, 현금 프로모션 5천만 원이 증정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셨고요. 네. 기타 승급 프로모션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기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하나, 둘, 셋. 아이 돈 맥.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신유의 로얄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승급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1363968 회원성명 장신유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현금 5천만원 직접 회장님께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받으시고요. 네, 함께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 3 I don't make. 네, 기타 승급 프로모션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승급자분들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승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1, 2, 3 I don't make.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멋진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먼저 황진친 유 로얄마스터님 소감 발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我是来自台湾的新科皇家大师黄俊卿，这次很高兴有机会来到韩国参与这次的颁奖盛会，也很荣幸可以由董事长亲自颁皇家大师的聘接给我。讲到过去的我，可能跟所有在现场的朋友一样，做过了很多的工作，但是都没有成功，甚至成为了我女儿心目中的失败的爸爸。但是这次透过爱多美，让我成功上了皇家大师。我有三个女儿，现在有两位也已经是星光大师，还有一位也是销售大师。这一切都要感谢我们的董事长创造了良善的爱多美公司，才有机会让我们全家改变了命运。谢谢董事长。其次，我要感谢台湾初期到现在每次的一日研讨会成功学院，都有很多韩国成功的大师们不辞辛劳地到台湾来分享他们成功的经验，让我们一开始就能够用正确的方法来经营爱多美。也因为你们辛苦的付出，奠定了台湾公司稳定的成长。我在此要代表台湾所有的会员，感谢这些大师们的付出，谢谢。各位现场的爱多美家人，大家晚安，大家好。我是来自台湾的新科皇家大师苏坤彪。台湾很小，感谢爱多美让它变大了。韩国很远，感谢爱多美让它变近了。非常感谢爱多美这个平台，把台湾变大了，把全世界变得更近了。
感谢爱多美。以前很多人看到我都认为我看起来很好笑，因为那时候我什么都没有成功。当我在爱多美这个平台成功了以后，每一个人看到我的笑都认为我笑起来很好看。我曾经在传统的行业为了生存，我必须跟很多人竞争，我为了生存，我必须跟别人争着你死我活，我必须透过打败对方才能成就我自己。但是我遇见了爱多美，一切不一样了，因为我不用再跟别人竞争了。我在爱多美没有敌人，我在这里就只有齐心合力互相帮助，让每一个人都可以在这里成就。所以在爱多美，我们都不希望每一个人输，我们都希望每一个人都可以赢。这是我生命以来我所遇见最有价值跟有意义的一个事业平台。我未来要将爱多美当成我的使命一样，我承诺我要帮助更多的人在爱多美这一条路可以迈向高峰，并且能在爱多美获得最后的成功。谢谢各位。各位韩国的以及来自世界各地的爱多美的家人，大家晚安。我是来自于台湾的新科的皇家大师张馨月。从小我不是很爱念书，那妈妈也说我还蛮笨的，不是很聪明。可是在台湾呢，以前我们都认为有一个好的学历才可以有一个好的工作，所以我非常的努力念书。在七年前我取得博士学历，那后来才发现原来这个世界已经变了，学历变得不值钱。那六年前透过妈妈的关系，我认识了爱多美，那也有一个机会在2013年的时候，我到韩国苏梨山参加了成功学院。我看到了在韩国这么多平凡的人都能够透过努力在爱多美获得成功，所以即使在那个时候呢，什么都听不懂的情况之下，那样子的一个想要成功的气氛感动了我，所以我觉得透过努力，以后我也有一天会站在成功学院的舞台上。每一个人能够出生在这个世界上，一定有他的一个使命。那所以呢，当我听到董事长说爱多美是一个带给人幸福的平台，所以我发现我找到了我的人生的一个目标，我一定要在爱多美帮助自己成功，我的家人成功，还有伙伴成功。所以现在我站在这里，我成功了。在场的大家，相信大家一定也可以，只要相信爱多美，我们都可以有机会成为月入百万的皇家大师。谢谢。